쓸데없는 소리 말고 밑바닥부터 시작해. 월급은 다 알아서 줄 테니까. 할아버지, 나도 너 당장 쓰고 싶은 생각은 없다. 그치만 너희 할머니랑 의리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니까 마음 붙이고 일해. 내가 알아보라는 거 어떻게 됐어? 재경이 오문대리. 네, 그게 문상혁 동네에 살던 옛날 여자친구 조모상이 있었다고 합니다. 뭐 여자친구? 재경이랑 사귀기 전에. 아, 여행 중인데도 옛날 여자친구 조모상에 참석하려고 그 먼 제주도에서 날아왔단 말이야? 재경이도 그거 알아? 글쎄요, 거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만약 재경이 모르게 거기를 간 거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. 정말 옛날 여자친구가 맞는지 아님 아직 현재 진행형인지 알아봐. 그렇다면 정말 용서 못할 일이고.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인간적인 의리로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. 이웃집 상담할 때 가는 문상혁, 과거에 대해서 조사해봐. 네. 할머니 찹쌀빵이요? 그래,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해오신 일인데 맥이 끊일 수야 없지. 네가 한번 만들어봐. 저 자신이 없어요. 넌 여태 뭐 했냐? 어릴 적부터 어깨 너머로 파왔을 거 아니야. 그렇긴 한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야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.